액션. 출생이 1983년 8월 31일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키가 184에 73kg, B형 맞나요? 아니요, 183에 70kg의 B형입니다. 데뷔가 2003년 KBS 20기 국제 탤런트라고 들었는데 면접 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그때 오델로라는 연극 작품이 이하고 그대 웃어요로 네. 여성 팬들을 꽤 끌어모았어요. 임팩트에 동의하시나요? 그대 웃어요 어때요? 나도 좋아했어요. 아 진짜? 네? 팬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작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제 기록은 있잖아요. 감방 생활에서 이준호 역을 맡은 배우라는 했어요. 무심한 듯 식탐과 은근한 한찬 무늬 무근한 매력 있는 이준호 캐릭터는 드라마 흥행에 큰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때 그 찍을 때는 이제 가장 제일 생각했던 건 아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요. 생각하시면 동의합니다. 이번에 수미생 기고란에 주연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기고란에 단어 혹은 말 한마디를 더 추가해야 된다면요? 미도와 파란솔의 세컨드 비트. 특별 출연이 엄청 많은데요. 특별 출연 순위랄 것 같은 건 없고요. 가장 한 장면 아시는 분들이 해서 아직 놀다 오는 거예요. 끝나고 중학교 시절 동네 형한테 괴롭힘이라는 게 싫어서 덩치 키우고 씨름도 있고 씨름 선수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 씨름 선수가 아니고 방과 후 활동이 핸드볼 부와 씨름부가 있었어요. 핸드볼 부의 운동량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운동량이어가지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씨름이었어요. 먹기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 그게 편하겠다 하고 했었죠. 네. 재밌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저도 진짜 부러워요. 그냥 무슨 뜻인 거 그렇게 막 불편하고 그러지 않은 거 같아요. 폴라로이드 필터 엄청 좋아하잖아요. 지금까지 올린 사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폴라로이드 필터 퍼센트 무엇인가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 지금 제가 마지막에 올렸던 거 같아요. 최송화 사무실에서 이제 마지막에 찍었는데 좀 무시하더라고요. 기타를 언제부터 그렇게 잘 치셨나요? 기타 전 지금도 못 치고요.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타 연주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감이 깊었네요. 개인적으로 긴 머리와 짧은 머리 중 선호하는 부분은? 짧은 머리. 빨리 까보죠. 네, 안녕하세요. 정경호입니다. 네. 벌써 여름이네요. 7월호. 마리 콜레르. 등등 사세요. 짧게 시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